까뜨리타는 다음 주에 배우고 개구리. 개구리. 시작. 어려운 것을 그냥 쑥쑥 따라서 온대요. 잘 따라오네. 설서 흑어 위로 올라갈 때는 밑으로 내려올 때는 설서 흑어 니 기어라. 시작. 설서 흑어 니 기어라. 둥둥 내 딸이야. 연초롱 새벽 바람의 연초롱 댕기 끝에는 진주시 댕기 끝에는 진주시 꽃고름에 미라불소 꽃고름에 미라불소 남이 아니냐 어둠 밑에 귀남이 아니냐 귀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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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있어요. 귀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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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희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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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식임새예요. 어덕 밑에 귀희나미 아니냐 어덕 밑에 귀희나미 아니냐 설서 흑어 어디 기어라 설서 어디 기어라 너무 잘하신다. 설서 흑어 어디 기어라 설서 흑어 어디 기어라 둥둥 내 딸이야
겁나게 가시 봐요. 오진성이요. 오죠. 왜냐면 내 딸이 얼마나 오지겄어. 이게 이제 신청가에 나오는데 신청가가 신청가에서 신봉사가 이제 귀를 동양젖을 해서 이제 그 아기를 먹여가지고 잠깐 이제 어르는 거예요. 이제 데리고 이제 그 어덕 밑에서 그래 양진역에서 이제 동네 이제 그 부인들한테서 얻어먹여갖고 데려왔어. 그러니까 아버지 심정이라는 게 자식이 한 끼 배만 불러도 자기가 밥 먹은 것보다 더 든든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장어다 장어다 좋다 내 딸 훌륭하다 그렇게 그 얻어먹은 젖을 먹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칙칙하게 있으니까 그 조그만 아기지만 참 장어다 우리에게 최고야 이런 그런 기분으로다가 아이고 젖 먹어서 배부른가 이런 성음 둥둥 내 딸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를 아주 호진 성음으로 그렇게 아주 뿌듯한 성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새벽바람에 연초롱 새벽바람에 연초롱 댕기 끝에는 진주시 댕기 끝에는 진주시 꽃걸음에 비라불수 아니냐 어둠 밑에 귀남이 아니냐 솔솔허거허거리 키어라 솔솔허거허거리 키어라 오호 둥둥 내 딸이야 오호 둥둥 내 딸이야 그죠? 참, 참 그 대목이 슬퍼. 그지? 그럼 그 다음에 도련님은 춘향가에서 나온 거. 예. 도련님 부럽고니.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신청가에. 춘향. 도련님이 춘향가. 춘향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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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슬픈 것 같아. 춘향가 노라라 노라라도 그러면 춘향가 쪽에 어 춘향가라고 봐야지 거기도 노라라 노라라 둘거진 병문 원하니 화무시 비길 홍이요 저달도 차면 기운하니 젊어 시절 가기 전에 오늘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이게 이제 춘향가에서 춘향가에 나오는 건 아니고 연극 춘향, 창극 춘향 전에 나와. 말하자면은 이제 춘향모가 다 저기 이제 평상 저쪽에 이렇게 아니면 걷는 방에서 이렇게 이제 건너 앉아서 이렇게 자기 저기 이도령 그러니까 이제 장차 사우지 장차 사우가 뭐고 자기 딸이 우남동녀 자기 딸이 이렇게 사랑받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제 그 놀고 있는 거를 보면서 도라란 도라라 들거진 병은 못 원하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한테 하는 소리고 자기 미래의 장차에 사면 드는 소리요. 꽃도잉 10일 붉은 꽃도 없고 달도 차면 기울고 하니까 나도 살아보니 그렇더라. 그러니 젊은 시절에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그렇게 둘이 사랑스럽게 놀아라 그렇게 하면서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거니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퍼. 그치? 슬퍼 아니네.
근데 아. 이게 왜 제목이 왜 개구리 타령이냐? 아, 그 그래서 개구리야. 그래서 개구리. 걸어서 걸어서. 다 걸어서. 아, 그러니까 진짜. 독립돼 있잖아. 하나씩. 하나씩 다 독립돼 있지. 이리 걸고 해서. 아, 예. 고리 고리가 개고리가 개고리를 갖다 개고리라고 한다. 네. 그치. 사슬을 좀 궁금해서 내용은 너무 고리 제목은 개고리니까. 개고리라고 했는데 개고리가 아니래. 네, 개고리. 붙이지 말고. 예. 따로 따로 인 거를 다 이렇게 1년에 그 고리로 해서 다 엮어서 이렇게 한 캐터고리에 넣었다 이런 뜻이죠. 개고리니까. 개별적인 고리를 엮어서 각각의 고리를 그렇다면 좋은 테마곡들 좋은 아리아들 개구리가 안 나오는데 저도 제목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로 깨부락지 타령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요. 아니요 개구리야. 개구리가 아니라 그랬더니 개구리 아무리 봐도 개구리가 안 나오는데 개구리 타령이라고 배워보셔요. 새벽 바람의 연초롱 새벽 바람의 연초롱 댕기 끝에는 진주식 댕기 끝에는 진주식 꽃걸음에 미라불수 꽃걸음에 미라불수 어덕 밑에 귀남이 아니냐 어덕 밑에 귀남이 아니냐 설서 흐거흐거리 키어라 설서 흐거흐거리 키어라 어 중국 내 딸이야 어 중국 내 딸이야 너무 좋아. 신봉사가 그래도 옛날에는 양반이었다가 돈이 멀은 거잖아요. 저기 애미도 없고 비록 동양젖으로 애를 키우지만 그렇게 그 자장가를 할 때를 넣을 때는 귀하다는 뜻이잖아. 새벽바람의 연초롱. 새벽바람의 연초롱 그리고 얼마나 위태위태해 하면서도 또 반갑고 옷고름에는 미라불수하고 댕기 끝에는 진주씨 이렇게 댕기 끝에다가 이렇게 닫았어. 근데 다 그거는 귀한 집 애기들이 댕기 끝에 그 진주씨 달고 다 그러잖아. 진주, 예? 진주 달고. 그 다음에 그 옷구름에다 미라불수 놓는 것도 다 귀한 집 자제들. 그러니까 금지옥엽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왕손들이나 귀족에. 이게 금지옥엽들이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내 봉사 자식이라고 나한테 금지옥엽이 아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어르는 거지. 그렇게 입혔겠어? 못 입히고 다 그렇게 하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헌 귀한 자식이라 이거요. 자기는 자기한테는 그런 공주 못지않게 귀족 자식 못지않게 귀한 거지. 그러니까는 참말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 무지하게 슬픈 내용이에요. 그 저기 봉사의 자존심이 있잖아. 최고. 입으로 호사를 했을 망정. 그렇게 해서 그 장면을 보면은 무지하게 슬퍼. 보여. 새벽바람의 연초롱 새벽바람의 연초롱 댕기 끝에는 진주시 진주시 꽃고름에 미라불수 꽃고름에 미라불수 어덕 밑에 귀남이 아니냐 어덕 밑에 귀남이 아니냐 설서 흐거흐거 어디 키어라 설설
넥타리야. 어둠 넥타리야. 새벽바람에 연초롱. 새벽바람에 연초롱. 댕기 끝에는 진주시.
바람의 연초롱 댕기 같은 진주신 꽃고름에 밀어볼 수 어둠 밑에 귀나미 아니냐 어려운 곡인데. 어려운 곡이요. 어려운 곡이 이게 쉽지 않아.